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은요, 여러분 저기 그 사진만 보고서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하루에 한 번만 할수 있고요. 지금 309명이 도전했네요. 예,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참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도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단서를 통해서 추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사막지형이죠. 사막지형이고 길은 좁습니다. 길이 좀 좁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남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빨리 표지판 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자동차도 하나도 다니지 않고 있죠, 지금. 저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소노라 사막이나 치와와 베일란데, 멕시코 이런 데가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건조한 걸 보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네, 아무런 표시가 없고. 자, 가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미국이라면, 뭐, 네바다나, 아니면, 뉴멕시코 정도쯤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미국 치고는. 미국은 길이 큼지막하거든요. 저쪽에 가서, 빨리, 표지판, 이럴 때는요, 표지판을 찾아야 돼요. 표지판이 있다. 여기 사슴이 뛰어난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왼쪽 차선으로 보이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혹시 순록이네, 사슴이네. 왼쪽으로 다니게 돼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른쪽 차선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있고 왼쪽 차선에 보이게 돼 있다.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 왼쪽 차선으로 차가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리를 해보자면 영국령의 어떤 땅일 수가 있고, 그렇게 건조하다. 그러면 호주, 그쵸?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 땅이 되게 빨갛던데, 여러분. 아, 여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지명을 봅시다. 코에가스? 코에가스. 코에가스. 야, 왠지 좋은데. 그리크. 호주로 찍어볼게요. 근데 호주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진짜 어떻게, 야, 너무 그거다. 너무 커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48번 도로가 있는데, 48번 도로가 어딨냐? 1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찍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4포인트.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네요. 역시 여러분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네요. 예, 호주 아니면 남아공인 줄 알았는데 남아공이었습니다. 아, 여기였네. 아, 안타깝습니다. 잘못 찍었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구 완전 반대편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추측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경솔했죠. 그냥 호주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야, 무슨 꽃이야. 와, 예쁘다. 튤립은 아닌 것 같고, 유채꽃인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유럽인 것 같은데요. 유럽인 것 같고, 집이 벽돌집인 거 보니까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자동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인가? 로드 클로즈드 히어. 여기가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인 것 같고, 영국인 것 같고, 영국의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런던보다는 북쪽인 것 같은 느낌. 아닐 수도 있죠. 미국일 수도 있는데 잘못 찍으면 또 큰일 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도 돼 있어서 영국 쪽에 식민지나 영국 같은 데가 이렇게 왼쪽에 저거 있거든요. 왼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의 뒷 번호판이 노란색이면은 빼박 영국입니다. 영국의 자동차는 뒷 번호판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안 나오니까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왼쪽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거인 것 같습니다. 영국인 것 같아요. 예, 영국의 농업지대, 또 영국의 농업, 그다음에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곳인 것처럼 보이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기 철조망을 치고서 아니 저기 울타리를 두르고서 버튼 바이 링컨. 30km인 것 같죠? 링컨이라는 데가 영국에도 있는 지명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국을 해볼 텐데 영국에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중부 숲에 있는 거 보니까 한이 정도쯤 찍어보겠습니다. 예, 맞았죠, 여러분? 18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영국에 여기 저게 런던보다 조금 위. 그렇죠? 여기 오겠습니다. 링컨이라는 데가 있군요. 실제로 링컨. 영국, 미국에만 링컨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여기도 여기 있었습니다. 버튼 워터스라는 데가 있었네요. 이거 2라운드는 잘 맞췄는데 5,000점 만점에 지금 4,937점 잘 맞췄는데 안타깝습니다. 야, 1라운드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3라운드입니다. 와, 여기는 어딜까요? 오, 여기는 자동차가 일단 오른쪽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럭에 뭐라고 써 있나요? 트럭에 뭐라고 써 있냐 위에. 뭔가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영어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봐야죠. 와, 어디야 이게 되게 멋있다. 와, 아, 끝내주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 남쪽으로 산이 있네 지금. 동쪽으로 산이 있는 거구나. 와, 여러분, 여기 어디인가요? 어디, 미국인가? 유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럽일 수도 있고. 와, 멋있다. 빨리 표지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저기 뭐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르노네, 르노.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뭐 BMW가 있고 여기 그 유럽 같죠 분위기가? 그쵸? 알프스 같은 데인가?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쁘다, 그죠? 어딜까, 여러분. 알프스 쪽인가? 그쵸, 알프스 같기도 하죠. 근데, 스위스는 영어도 쓰긴 하니까. 스위스인가? 그쵸, 스위스. 폭스바겐. 폭스바겐. 여러분, 오스트리아나 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알프스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예. 뭐, 틀리면 어쩔 수 없는데, 프랑스 근처의 스위스인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산이 있는데, 산이, 남쪽으로 산이 있다, 이쪽에. 여기 찍어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오! 여러분, 스위스 맞았습니다. 와, 아싸. 스위스인데, 역시 스위스 아름답네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아, 여기 어디야? 와, 여러분, 론강이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건가? 여러분, 여기였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와, 여기, 멋있습니다. 잘,
3라운드도 잘 나왔는데 점수가 1, 2라운드가 더 그거네요. 지금 안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1라운드 잘 맞아. 아 그 남아공 어 이거 뭐야? 쿨라 이즈미르 쿨라 이즈미르 이즈미르가 어디야? 되게 이국적인데요 풍경이. 그렇게 선진국인 것 같진 않고. 낮은 지대가 있고 좀 건조했는데 뭐가 우사크 앙카라 여러분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인데 가만있어 봐. 아니야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앙카라니까 가만있어 봐. 여기가 앙카라 앙카라 이쪽이면 동쪽으로 가면 앙카라 앙카라 서쪽이란 얘기구만. 앙카라의 서쪽 앙카라의 서쪽이고 지금 가만있어 봐. 서쪽으로 가면 쿨라 동쪽으로 가면 앙카라. 자 쿨라하고 앙카라 사이를 찍으면 되겠죠. 여기가 앙카라니까 쿨라가 어디야? 불사 알로바 쿨라 크리스탈 우샤크. 야 여러분 터키도 넓죠. 앙카라 포탈리 플라티 틀리. 아씨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데 그냥 이쪽으로 찍을게요. 예 여러분 4223점입니다 잘 맞았죠? 4000점 너무 잘 맞은 거거든요. 아 여기였구나. 좀 더 아 여기 이즈미르가 여기 있었네. 아, 아 여러분 터키도 진짜 여러분 터키 진짜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진짜 관문이에요, 여러분. 와, 특히 이런데, 여기 이스탄불, 여기는 진짜 길목에 길목. 야 끝내주네. 자, 오 계속 4000점 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래서 1라운드가 더 안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라운드. 15000점 넘어봅시다. 15000점은 넘어봅시다. 자, 여기 어딜까요? 야, 어디야, 여기? 아, 이거 어딥니까? 여기가 티파? 타이파? 1885년 여러분 이거 스키타이 동물 양식인데요? 스키타이 여러분이 보니까 저기 약간 초원 문화 스텝 지역인 것 같은데 어딜까요? 그러면 여러분 스키 어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야 이거 성황당 같은 게 있네. 야 이거 뭐 몽골 같지 않습니까? 몽골 뭐 어디 부탄 뭐 이런데 와 티베트 뭐 이런 거 아 멋있네요 여러분. 여기 어디냐 여기가 근데 어딥니까 여기가. 어우 야 여기 산이 있고 마을이 있고요. 부탄인가 부탄 파키스탄 뭐 이런데 몽골 스텝 지역인데 스텝 러시아 이쪽 티파 러시아하고 티베트 사이 이런 데일 것 같죠? 그렇죠? 이 광활한 대지 여러분 이거는요 찍어도 진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넓은 땅이잖아요 러시아나 이쪽에 그죠? 아까 전에 뭐가 이상한 부적과 같은 간판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러시아네 러시아 러시아인데 스텝 지역 소수민족 사는데 무슨 무슨 스탄 이런데 그죠? 티베트랑 가까운데 러시아에서 몽골하고 가까운 이런데 그죠? 이르쿠츠크 이런데 아닐까? 이르쿠츠크 한번 찍어볼게요. 아 예 여러분 이 드넓은 러시아에서 691k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아 여러분 역시 몽골 근처였습니다. 아 여기였네요. 이거 티파가 아니라 투란이라고 읽어야 돼요. 투란 투란 티파라고 했어요. 무식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도 15000점 넘었네요. 아, 체면은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많이 틀렸다.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찍었네요. 호주 찍어버렸어요. 여기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맞췄어도 2만점 넘었을 텐데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뭐 15000점 넘었으면요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